연하 바위솔 분갈이 하고 있어요. 네, 뭐 그렇게 제가 봐서 뭐 알겠습니까만수도 그렇게 실해 보이진 않아요. 야들이 지금 너무 연약하고 예. 그리고 뿌리 상태도 썩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제가 편법으로 옷에 뿌리 밝은 젤을 바르고 있어요. 이게 지금 요렇게 해놓고 지금 제 나름 장기를 부리고 있어요. 밑에는 마사, 세척마사, 대립 깔고, 펄레드 깔고, 제가 만드는 화분 흙. 이렇게 넣었어요. 총진 싹 넣었어요. 넣고 나서 항상 이렇게 쭉 옆으로 퍼지게 하고, 한 군데만 이렇게 멀리만 두니까 두 번째 연화바위솔이라 해. 제가 이렇게 걸쳐놓고 땅땅 두들기다가 하나 뿌려먹었어요. 또 밝은 재 발라가지고 심어줄 거라 해. 이거는 두 번째라 해. 좀다 실하지는 않아요. 옷자람도 있고 그리고 많이 가늘고 세척마사 중립 깔면 다 했어요. 지금 장마 오기 전에 열심히 화분갈이 해요. 그리고 이제 진짜 몇개안 남았어요. 제가 중간에 6개 남았을 딱 했을 때 이후로 또 사들여서 그래. 이제 진짜 지는 그만 사야 돼. 아, 사실은 화분갈이 하면서 중간중간 몸살이 나해. 이것도 분갈이 할때몇개 빨아먹었어요. 잘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뿌리 밝은 재 발라가지고 꾹 집어넣었어요. 면도사 이것도 입장 좀 많이 떨자먹었어요. 그리고 자체적으로 뿌리 나는 것도 그냥 여기에 얹어놨어요. 저 지금 아가야 나와 있는 거 보이지? 저기 아가야. 아가야 나와 있는데 그냥 여기에 얹어놨어요. 면도사. 구름미네님이, 구름 힐링가득님이 이거 햇빛에 달달 하래요. 오늘 용을도 분갈이 했어요. 화분갈이 이렇게 오늘 했는 거라야.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. 백화연은 해보니까 벌써 거의 죽은 상태더라고요. 그래서 다 일일이 떼놨는데 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별거연이라 해.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. 이거 별거연 초기에 샀는 거거든요.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. 마르고 안에가 썩는 것 같아요. 색이 변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 해체하고 일단 뿌리하고 저거는 다 버렸어요. 본래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약은 안 쳤어요. 어쩔 수 없이 야도 가면 가는 거지. 이게 그래서 화분갈이 하라 하시나 봐요. 어른들 말씀을 꼭 들어야 되듯이 다육이마님들 말씀을 꼭 듣고 하루빨리 화분갈이 끝내려 하는데 몸이 안 따라서요.